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3일날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68명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 대통령을 만난 그런 소식을 국내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전합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초선 의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7일 재선거 보궐선거에서 질책을 받은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정부가 잘해온 부분도 많지만 반성과 성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잘한 것은 자신감 있게 잘했다고 이야기합시다. 잘해온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그런 취적이나 업적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한 그런 당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대통령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런 의문문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잘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국민이 잘 되는 것인데, 일부러 어떤 시민이 악의를 갖고 대통령의 치적을 깎아내리겠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서 특별하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 프레임입니다. 내로남불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파 진영보다도 좌파 진영이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프레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좀 능숙한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도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이 기록한 그런 메모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성과와 관련된 대목에서 이런 프레임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언론 취재에 응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로남불과 위선, 그리고 오만이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사과도 하면서 잘 극복해 나갑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전하고, 또 야당이나 언론이 제기하는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에 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항변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어서 논란을 낳았다. 이것이 이제 중앙일보가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내로남불 프레임에 대한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더 구체적으로 좀 압축해서 문장으로 전달합니다. 성과를 많이 낸 부분도 있는데 내로남불 위선 오만 프레임에 갇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 프레임이 성과를 덮어버리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은 우리가 일을 참 잘했는데 야당이나 언론이 좋지 못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치적이나 성과를 다 그냥 와해시켜 버렸다. 이렇게 아마 대통령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 반응은 이런 표현이 분명히 나가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기라도 하듯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프레임, 내로남불 프레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제공합니다. 내로남불 오만 프레임이란 표현은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라도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바로 정확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들의 그런 모임이 끝나자마자 거의 모든 언론들은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 만난 문 대통령, 내로남불 프레임 벗어나자. 조선일보는 성과 많은데 내로남불 프레임이 덮어버렸다.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내로남불 프레임 극복하자 발언 여부 논란. 매일신문은
문청 더불어민주당 초청 간담회에서 내로남불 언급, 이렇게 모두가 내로남불 프레임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말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지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도 듣고 보는 것이 있는 모양이구나. 사람들의 불평이나 불만을 감지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윗선이나 거짓이나 내로남불이나 오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가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이번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프레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듯이 윗선이나 거짓이나 내로남불이나 오만 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냥 실제하는 현상을 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언행을 특징 짓는 용어가 바로 내로남불, 윗선, 거짓이지 그것을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마치 어떤 정치 공작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파 진영은 프레임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력이 떨어집니다.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코너로 몰아넣는데 아주 익숙한 아주 이 달고 다른 사람들은 좌파 진영 사람들에게 굉장히 능하죠.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방을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렇게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다. 프레임은 없는 것을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만드는데 그 표현하는 용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이나 윗선이나 거짓이란 것은 실제하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란 것이죠. 청와대 대통령 발언을 들은 한 시민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D씨입니다. 내로남불 그것은 프레임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실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Y씨는 저는 다른 잘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부동산 최다 폭등을 문재인 대통령 본인 취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집값 폭등 30번 가까운 정책으로 집값을 올린 전무후무한 대기록만입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이런 것들은 본인 성과가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역사에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무튼 내로남불 프레임은 옳지 않은 것이다. 내로남불은 실제하는 것이고 오만 프레임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만은 실제하는 것이고 거짓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런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